정부로부터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임플란트 전문 회사입니다. 국산 임플란트가 세계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이 평가돼 월드클래스 30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출 비중이 70%에 달할 정도로 국내보다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 시장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발주자였던 임플란트가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독자적인 기술력. 해외 제품을 따라서 만드는 게 아닌 세상에 없던 임플란트를 개발하자는 창업 초기 목표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가격 경쟁이 심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당당히 맞서며 좋은 품질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싸게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후발 주자라든지 또는 그냥 단순 카피를 통한 임플란트 제작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이게 마켓을 크게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은 차라리 유럽이나 미국 오리지널 개발 국가에다가 힘을 더 많이 쏟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술력의 차이는 임플란트 디자인에서부터 눈에 띕니다. 칼날과 같이 길게 만들어진 나사선은 전반적인 임플란트 치료 효과를 높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색이 푸른색을 띠는 건 공정에서 칼슘을 입히는데 칼슘을 표면에 코팅시키듯 증착해서 만드는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R2게이트라는 소프트웨어. 이 솔루션은 환자의 뼈 상태를 확인해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각도와 깊이 등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탄생한 제품과 소프트웨어, 또 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까지 기간을 단축시키고 안전한 치료를 위한 삼박자가 동시에 갖춰진 겁니다. 결국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하루나 이틀만 해도 수술이 가능하도록 전체 임플란트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궁극적 목표인 원데이 치료가 널리 보급되도록 기술 개발과 교육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임플란트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좀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안 아프게 안전한 수술을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디바이스나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월드클래스를 통해서 좀더 빨리 더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가젠의 임플란트 기술력은 이미 국내외 시장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쌓아온 기술 개발 역량과 치료 프로세스가 더해져 기존의 글로벌 기업들을 뛰어넘는 신흥 글로벌 강자로 우뚝 서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